강서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전국 5위, 서울 2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번 평가에서 강서구는 지난 10년간 이어온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미라클 메디특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 연보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등을 조사해 경영자원, 활동, 성과, 세 개 부분의 합을 종합 경쟁력으로 지수화한 것입니다. 강서구는 2003년 전국 9위를 기록한 뒤 2018년까지 전국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5위에 이어 2년 연속 5위를 차지했습니다. 마곡지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연구단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과 협력은 다른 지역 개발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. 강서구의 또 다른 성장축인 미라클 메디특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기관평가에서 서울시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. 강서구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마곡지구와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